서울에서 한옥이 가장 많이 모인 종로구 북촌 주민들은 수년째 정주권 보호와 주차시설 마련을 서울시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한옥마을 일대 주차시설을 마련하겠다던 서울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북촌 팔경 진입로입니다. 한옥 대문 위로 주차장 마련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한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수년째 집도 못 고치고 살고 있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며 호소하는 겁니다. 북촌이 속한 종로구 가회동 전체 인구 3,900여 명 대비 거주자 우선 주차 시설은 205면으로 주민 5%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재 결과 5년 전 북촌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차장 공유 방안이 거론됐는데 북촌 인근의 정덕 도서관 내 주차장을 출퇴근 시간에 공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 70%, 80% 정도가 이제 정덕 도서관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나 끌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주차장만 해결이 된다면 주민들의 차를 먼저 이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시 서울시는 정독도서관 주체인 서울시교육청과 주차장 공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차장 활용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이 없자 주민들은 또다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옥을 지원도 해달라 뭔데 이제는 저희도 지쳐가지고 그럼 다들 하나만 해달라 주차장만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재생사업이고 뭐고 너에게 주차장을 하나 해주겠다. 정독도서관에. 그런데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한다. 그게 끝이에요. 현재 정독도서관 내 주차 공간은 총 54면. 도서관 측은 주차장 공유 제안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냥 여기 주차장을 이제 약간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걸로 하자고 얘기만 계속 있었고 그게 뭐 어떻게 어떤 형태로 뭐 출퇴근지만 하자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뭐 5년 전뿐만 아니고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긴 한데 지금 아주 뭐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도 논의 중에 있어요.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은 정주권 보호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종로구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협의해 북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 하나라도 이행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